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2차전지 관련된 확인해야 되는 하반기 전망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어제 했던 내용에 대한 것이 오늘 곧장 뉴스화가 나왔는데, 참, 왜 이렇게 확인 안 하셨을까? 뭐, 저의 노력을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어제 2차전지 보고 판단하세요 라고 하면서, 평소 때보다는 조금 조회수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점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봤던 내용 중에 오늘 하나가 이제 나왔던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 세계 1위 도요타의 배터리 공급이 되었다. 2025년까지 4조 원이 투자가 된다 라는 얘기였는데,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 보이시죠? 이 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공장 생산 현황. 자, 이 지도 어디서 본 그림인지 아십니까? 자, 그림만 조금 달랐지. 저희가 매번마다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잖아요. 자, 기억 안 나세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 그림에 나왔던 여기. 여기에 이 내용들, 자, 미시간이라든지 또 오하이오, 그죠? 자, 온타리오주, 자, 애리조나, 테네시, 자,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그 아까 그 그림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애리조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도요타의 배터리 공급에 대한 이슈 자체가 이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장기적 플랜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밑에 붙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 단일 수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그리고 그 옆에 한번 보세요. 하이니켈 NCMA. 자, NCMA는 뭐예요? 자, 니켈, 코발트, 자, M은 망간입니다. 망간, A는 알루미늄입니다. 그죠? 알루미늄 기반 파우치 셀이 탑재된 모듈이 공급될 예정이다. 파우치 셀은 뭡니까? 파우치형.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에 대한 세 개가 있죠. 원통형 배터리, 우리 각형 배터리, 그리고 파우치형이 있는데, 그 파우치 셀, 셀은 우리가 이제 그 완성품에 대한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이제 셀이라고 한다고 했죠. 팩에 모여서 셀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셀에 대한 부분 자체, LG 에너지 솔루션 이를 위해 올해 말부터 2025년까지 미국 미시간 공장에 총 4조 원 투자해서 도요타 전용 배터리 셀및 모듈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이다. 아, 셀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팩이 되고 모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 이제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이제 도요타 신형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다. 뭐그 내용까지 있는데, 자, 여기에 이 나왔던 내용들이 우리가 어제도 봤고, 자,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봤던 내용들,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 전에 2차전지 관련된 핵심 분석하면서도 나왔던 내용, 우리가 이 그림 봤잖아요. 앞으로 이제 공장이 착공되면서 완공은 언제까지? 2024년도, 202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니까 이런 뉴스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밝다. 그럼 그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넣으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붙이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오늘 시장에도 주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양극재, 자, LG화, 그리고 앞서 봤던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미국 내에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입니다. 그죠? 자, 솔루스 첨단 소재는 뭐예요? 이제 동박, 전지박 동박을 얘기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양극재다. 그죠? 자, 제 얼굴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BM은 안 보이는데. 자, 에코프로 BM. 여기에 있는 이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이 대기업들, 이 기업들이 그냥 공장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만큼에 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럼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날 것이다. 한 번에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제 주가 빠졌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실망할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빠지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거고 그에 따른 부분에 또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넘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은 미국향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유럽향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동남아 시장이에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에 따른 이제 전초기지를 그쪽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하는 정상회담에 소재 관련된 2차 소재 관련된 부분 자체를 IRA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11월달 할 것이다 얘기했잖아. 그 내용까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나왔던 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뉴스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바로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이니켈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 재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LG화학도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1% 내외에 대한 반등을 그치고 있는데 자,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은 뭐였습니까? 바로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자, 코스모 신소재 LG화학에 납품이 들어간다. 그죠? 자, 전구체 에코프로 BM. 자, 주가가 오늘 반등을 에코프로 BM 지금 반등을 오늘 어떻게 해서 조금이나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자, 반등을 붙여내고 있다. 미래나노테 리튬 관련된 그리고 그 함께 미국 내 공장을 지금 착공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SKC도 현재 또 반등을 나오고 있고 롯데에너지케미칼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 반등 자체가 현재까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만족 못 시킬 수 있는 반등이에요. 다만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단발적인 부분 자체에서 주가가 한번 꼭지를 치고 빠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한번 더 꾸준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 나면 좋죠. 하지만 지금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빠지면서 적게는 40% 많게는 50% 이상까지도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타났던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앞으로도 이런 착공이라든지 완공권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는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남아있는 기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악재가 선반영이 일부 됐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반등을 붙여내는 그런 2차전지에 대한 흐름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봤던 요 내용 2차전지 보고 판단하세요 영상 요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안 보신 분들은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주도주에 대한 점검들 이런 것들도 해놨으니까 2차전지에 대한 핵심 분석은 반드시 보시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전략을 좀 잡아가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앞으로도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그리고 주가가 이제 빠질 때 어제 급하게 저희가 이제 녹화를 다시 떴던 것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녹화를 또 떴던 거고 오늘도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짬을 내서 또 녹화 뜨는 것은 이런 우리가 얘기했고 우리가 하반기 전망에 대한 변수와 공부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뉴스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완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에 미국에 대한 미국발 호재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